고흥 나로도에서 왔습니다. 고흥 나로도인데 우주 발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5월 달에 우주 발사를 했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데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가 그걸 육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아주 감격적인 성공의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소음은 다 이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었던 거는 저는 느꼈어요. 뭐냐면 진동입니다. 19km, 20km까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가 그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소음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의 울림이라고 하죠. 쿵쿵쿵쿵 하는 그 소음이 방송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내 발에, 내 몸에 전달이 됐고, 약 7분가량 비행을 거쳐서 성공했다는 것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들까지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항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노화를 가진 이 미래산업, 그 다음에 그 미래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식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2시간가량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노화라고 하는 거 혹시 생소하지만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 퀴즈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선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죠. 한 100분 정도 오시는 줄 알고 100분당 한 명씩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선생님 그 항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항산화. 예. 그 분당에 항노화는 게 노화를 좀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노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노화를 방지한다라는 차원, 또 노화를 늦춘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1%의 안에 드는 부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냐면, 예전에는 금은보화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두 가지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세계를 개발을 해서 지구가 아닌 다른 먼 행성으로까지 이주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먼 얘기지만 타국에서는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페이스 대 페이스, 영상 대 영상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저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곳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면 바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육을 만들어서 그걸 패드로 사용하고, 주식이 빵인 유럽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음식들을 만들죠. 그게 전부 다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화. 자,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수히 많은 장기들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운동하는 것들을 또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또 그걸 해내야 되고, 그러면 그 몸에 대한 지침과 피로도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화라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는 불로장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 열망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 이 노화에 관련된 사업이 총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하세요? 화장품. 네, 화장품 정답입니다. 이 화장품, 여러분들 이제 노화, 피부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료기가 있습니다. 의료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의료기와 관련된 의료 장비가 있을 거고, 그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식품입니다. 식품.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들으셨거든요. 오늘 끝내도 됩니다. 네, 오늘 이만큼 중요한 얘기들 네 가지가 다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을 빼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노화를 더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 파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산물이란 것과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 생산 과정, 수산물 자원보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가 여기 수요일에 턱턱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음식물 군들보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수산물을 가지고 어떤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 수산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것들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수산물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수산물들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좋은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주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물이란, 자, 수산물 하면 주제 말 그대로 수산물 먹거리거든요. 수산물과 먹거리에 대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산물은 우리가 태초부터 아주 공격성이 강한 육식 동물을 우리가 포획할 수가 없었잖아요. 잡거나 사냥할 수가 없었잖아요. 언제? 농경 사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물들을 먹어왔다는 거죠. 먹을 수밖에 없었고, 먹지 않게 되면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가 없었고, 단백질원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됐다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태생하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간에게 많은 단백질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굉장히 위험부담 크겠죠. 왜?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방어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사투가 벌어지게 되고, 목숨을 건 결투를 끝에 승자가 그 사람을 먹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공룡들보다 작았고, 마모스보다 작았고, 악어보다도 익룡보다도 날지도 못했고 수영하지도 헤엄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에너지원들을 어디서 가져왔어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이런 것들은 이 바다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채집을 통해서 주워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가둬서 먹는 것을 시작하고 길러서 먹는 것을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 수산물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먹거리입니다. 우리 수산물의 먹거리니까요. 그럼 먹거리의 뜻은 뭘까요? 사전적으로 따져보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온갖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먹잖아요. 식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몸에 좋다면 다 먹죠. 그래서 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먹고 있는데 그 온갖 것들을 전부 다 먹거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항노화 산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와 식품이라는 거, 의료, 과학, 식품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성장하셨고 지금 또 많은 직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말은 이 먹거리라고 하는 산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산업이고 엄청나게 많은 산업군을 파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이 수산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간에게 10%밖에 개방하지 않고 90%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좀 저희 쪽에 와닿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과학들, 그 다음에 AI와 과학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장비들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심해와 저층까지도 내려가면서 더 많은 바다세계를 숨쉬고 익히고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먹거리와 이 수산, 해양이라고 하는 곳의 직업군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 몇 월에는 뭐 먹으면 좋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예. 아, 3월에는 뭐 먹어야 되는데, 6월에는 수박 먹어야 되는데, 그죠? 언제는 딸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들을 다 조사한 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표들인데, 이 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이 많은 음식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복용 혹은 식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자, 일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정답입니다.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일본, 중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들, 수산물이라고 하면 유영하거나 채집하는 것들을 수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아, 수산물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나 방대하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김 많이 드시죠? 수산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죠? 예, 김도 수산물의 하나입니다. 수산물 중에 해조류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압도적으로 두 배 가량의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순으로 수산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두시고 몇 월에 뭐 드셔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짠. 자, 그러면 수산물 먹거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물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정도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두시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갈치, 고등어, 오징어, 새우, 전복, 그 다음에 오징어, 고등어, 김, 갈치, 새우, 광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거 보면은 이제 고등어가 반드시 들어가죠. 고등어 좋아하고요. 왜?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극대적이다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새우를 많이 좋아하죠.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표를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전부 다 수산물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는 분, 분류를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 갈치, 고등어, 오징어, 어류. 어류. 새우, 갑각류. 새우. 전복, 어패류. 전복, 어패류. 오징어 두 종류. 두 종류. 다 나오셨어요. 너무 유식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머리 달렸다 해서 두 종류라고 하고 어류라고도 써주시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뀌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산물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개류는 뼈가 없다라고 해서 연체동물이라고 하고요. 예, 그 오징어 같은 두 종류라고 말씀하시는 두 종류, 무종류, 뭐 이런 점점점 많은 종군 강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안 하셔도 오징어는 맛있다. 이거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오징어는 몇 월에 먹어야 더 맛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아, 연체동물 뼈가 없으니까 연체동물이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아까 개. 예. 네, 그 등에 이제 갑각류라고 하셨는데, 이런 놈들을 기어다닌다고 해서 절지동물이라고 하고요. 아, 또 하나 포유류. 고래를 어떻게 먹어요? 고래 먹잖아요, 여러분들. 고래 고기 식용하시죠? 식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음식으로 된 모든 것을 먹는 포식자다라는 거, 고래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이 고기를 먹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미식 음식 중에 하나가 거북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금 징글징글한 포유류라든지 거북이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네 가지 해조류, 또 하나 뭐 있었죠? 어류. 또 하나 뭐 있었죠? 연체동물. 그다음 뭐 있었죠? 절지동물.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 색깔이 달라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음식물들이 어떠한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색깔의 변화는 햇빛을 많이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점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실내에서도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들을 양식하는 기술이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제가 지금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공에서 왔는데요. 공을 지나다 보면 그 바다 한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바둑판처럼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김과 미역 양식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먼저 첫 번째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그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김이 우리가 그 지역을 섹터를 이관 받아가지고 1년에 얼마의 돈을 내고 한 말 한 필지를 이렇게 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줄이 두 줄로 돼 있고 그 줄에 줄 사이에 김이 이렇게 널립니다. 널려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김을 롤러를 가지고 두루루루 말아 올려요. 롤러로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큰 줄이 있잖아요. 그 줄 하나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네. 한 줄에 1억입니다. 네. 10줄이면 1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김양식 하면은 그럼 돈을 뭐 10억이나 들였는데 돈을 많이 버나요?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바다는 무궁무진하다. 산업군은 무궁무진하다. 또 하나 조금 이따 각각류 나오는데 절지동물하고 연체동물 나올 때 설명하겠지만 새우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바다와 자연이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해조류는 해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한번 하나 주십시오. 해조류는 해초와 다르고 그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다에 서식하는 나무인데 단지 육상에서 자라냐 바다에서 자라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육상에서 나는 나물들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죠? 우리 마찬가지 바다에서 나는 음식물들을 많이 먹는데 오늘은 수산물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이런 수산물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물들을 계략적으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 김으로 만든 조미김 식탁에서 많이 먹고 있죠. 김이라든지 김자반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김볶음, 김장아찌, 그 다음에 군김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있는데 김에는 뭐가 많냐면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꼭 밥상에 올라와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입니다. 김을 꼭 챙겨 먹고요. 두 번째는 뒷장에 나올 건데 톳 아시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톳의 거의 90% 이상이 전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톳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도 있지만 바다의 산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톳을 먹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식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왜? 식감이라든지 그런 조미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왜 발달이 안 됐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식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톳을 싫어합니다. 먹는데 아직까지 제가 일본에 가서 뭐 톳 요리를 먹어보긴 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좋다고 먹습니다. 예, 몸에 좋다면 다 먹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미역국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이 높아서 뭐에 좋아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출산하시고 난 다음에 뭐 드셨죠? 처음에 미역국 드셨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먹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마라고 하는 건데요. 바다의 채소라고 하는데 칼슘, 뭐 라미닌 이런 것들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혈압 가지고 계시죠? 없으셔야 되는데 혈압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예, 혈압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 좀 드시면은 여러 방법으로 다 드셔도 굉장히 혈압에 좋으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톳 나옵니다. 다량의 칼륨과 고혈압 식단에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찍이 톳 효능을 알고 시용해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톳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노폐물들 있죠.
사람 몸에 쌓이는 이런 노폐물들을 빼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배변작용도 굉장히 잘 되고, 특히나 남성도 뭐 변비가 많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변비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뇨작용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알고 식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높아지는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조금 있다가 이제 갑각류라든지 절지동물, 연체동물 넘어가면 오징어 알러지라든지 뭐 새우 알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조류 알러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점은 있는데, 오늘은 이 수산물에 대한 좋은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매생이 아시죠? 매생이국으로 해가지고 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매생이에도 아스피가라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육상에서 식용으로 많이 쓰는 것들보다도 그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시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먹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농산물들 꾸준하게 드시고, 해산물도 맛있게 좀 애용해 주셨으면. 우리 사실 손 안 가잖아요. 손을 잘 안 가는데 꼭 수산물 코너 가셔가지고 이런 거 토시 이렇게 좋았지, 다시마가 좋았고, 이 매생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었지 한 번쯤은 좀 애용해 주십사,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파래 같은 경우에도 혈압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위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혈압은 나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류 종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어류의 종류. 네. 누구 혹시 정답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고. 우리 친구,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한번 해. 우리 어류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수업을 너무 잘 듣고 있더라고. 수업을 안 듣고 있었으면 아이고. 자, 25,000 개체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냐면, 자, 척추동물 아문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있고 등뼈가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무악상강 유악하문, 그래서 총 7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크게 7가지로, 여기에서 안 나와 있는데 총 7가지로 나눠지고, 현재 두 가지를 퇴행된 두 가지를 제외하고 조기, 육기, 총기, 폐어, 사지, 상강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큰 그룹군으로 어류들을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식한 말을 했어요, 제가. 자,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합니다? 고기는 맛있다 입니다.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류들이 있는데 얘들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뛰고 하니까, 대략적인 것들만 한 세 가지 정도만 해놨는데, 생태와 감각과 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어떻게 먹고 자고, 어떻게 먹고 자고 낳고, 인간과 똑같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단지 눈은 잘 안 보인다. 눈은 잘 안 보이고, 단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산다, 햇볕이 들지 않은 곳을 산다 라는 것과, 비강,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쫓아온다 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류들에 대해서 이제 매칭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 가족을 이루고 산다. 그걸 바로 유식한 말로 어군이라고 한다. 어군. 그래서 참치가 한두 마리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참치 주변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참치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다 인간과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혼자 산속에서 살 수가 없죠. 네, 마찬가지 어류들도 다 어군처럼 모여서 생활한다라는 것과 생식,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 낳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때까지 기르고 키워주시잖아요. 마찬가지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보호합니다. 네, 많은 개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검증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80% 이상의 종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셨습니다. 네. 자, 어류의 기원. 쉽게 설명하면 얘들 꼬리 없었어요. 꼬리 없었고 이제 좀 두 발로 기어다녔어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 육상에서 좀 지내다가 비가 좀 내려요. 비가 좀 내리니까 이렇게 떠다니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네. 그러니까 나 이거 좀 흔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수영할 때 어떻게 뭐로 움직이죠? 대탭으로 하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잘 안 가요. 이렇게 안 가는데 이게 대탭이고 이 대탭을 갸우뚱 했더니 잘 나가네. 고기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굳이 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손을 없애버리고 지느러미로 바꿔보자. 그럼 점점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어, 갈치, 조기, 삼치, 연어, 가자미, 꽁치가 있는데요. 얘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회, 조림, 찜, 구이. 자, 참고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등 푸는 거 있죠? 등이 푸는 생선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입니다. 정답. 오메가3 뭐에 좋아요? 많이 지금 다 복용하고 계시죠? 혈관 개선입니다. 혈관 개선이고요. 두 번째로 뭐가 좋아요? 단백질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살은 많이 찌지 않는데요. 포만감은 극대화할 수 있어서 외국에서 이 찜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양력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저렴할까요? 그렇죠. 개체가 다양하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해서 이런 훌륭한 음식을 고등어를 많이 주고 계시고요. 갈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뼈에 좋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장 발달을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저학년 초등학생들이다 라고 한다면 갈치를 많이 먹여서 뼈에 좋은 것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기입니다. 조기 우리 굴비죠. 굴비 만드는 고기인데 마른 굴비, 옛날 굴비, 보리 굴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우리 식사하실 때 밥에 말아가지고 드시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기들이 많이 식용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거. 그다음 삼치, 연어, 가자미는 조림, 구이, 찜, 뭐 강정, 탕수육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등푸른 생선으로서 고혈압 예방에 굉장히 좋고 혈관, 콜레스테롤, 나트륨 배출, 동맥경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단 삼치는 핸디캡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고요. 필요한 만큼의
음식들을 좀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식을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연어도 우리가 굉장히 뭐 초밥이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연어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걔들은 식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연어를 굉장히 식용으로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 좋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르기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면역력에도 굉장히 우수한 음식이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지나다니더라도 한 번씩은 꼭 수산물 코너 가셔가지고 오늘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골라보자. 난 소중하니까, 우리 가족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가자미. 가자미는 특히나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가자미 넙치과에 도다리, 뭐 광어, 뭐 우럭, 그 중에서도 가자미가 굉장히 그 효능이 높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체동물이라고 하면 뼈가 없어서 연체라고 하고요. 그 그룹군을 보면은 아까 두 종류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이제 폐류라고 하죠. 폐류,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자, 두 종류와 폐류는 오징어, 문어, 갑오징어, 꼴뚜기, 낙지, 쭈꾸미, 전복, 굴소래, 가리비, 꽃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낙지입니다. 낙지는 지금 이제 금어기입니다. 예전에 만큼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은 금어기입니다. 예, 금어기는 잡지가 않아요. 근데 왜 금어기의 기간을 길게 둘까요? 그만큼 개체가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다 잡아다가 올리는 거예요. 누구의? 신랑 밥상에다가. 자, 낙지는 바다의 산삼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산삼. 기력과 특히나 스태미너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먹었을 경우에 납성분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낙지 볶음, 낙지 탕탕이, 낙지 뭐 이런 것들, 이 탕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 두시고, 두 번째 전복하고 굴입니다. 전복하고 굴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인데 호불호가 갈리죠. 호불호가 갈리는데 한 요 정도, 이탈리아 가면은 요 정도 조그만한 굴 하나가 한 알에 1만 원 정도예요. 만 원 정도예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외국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남성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바다의 우유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굴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도 좋지만 이제 종류로는 석화도 있고요. 석화라고 하는 거는 바다의 돌에 붙어서 사는 거, 그거를 떼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다 요즘은 양식이 가능합니다. 양식으로 개체를 일일이 붙여요. 그게 가장 큰 굴양식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사천에서 사천, 삼천포 이쪽에다가 그 개체굴을 붙이러 다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석화라는 걸, 종묘 있잖아요. 쬐깐한 것들을 바위에 그 섹터를 구입해가지고 개체를 다 붙여가지고 겨울쯤 되면 자연적으로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굴 양식이라고 해서 개체굴이라고 하죠. 석화보다는 조금 작은데 씨알이 굉장히 알맹이가 큰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입으로 또 해가지고 레몬으로 쫙 짜가지고 막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친구들도 한국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간 그런, 이게 지금 얼마나 굴을 막 줬더니 엄청나게 많이 먹고 갔다라는 거. 아무튼 다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절지동물인데요. 절지동물 개류, 새류, 가재류. 뭐 꽃게, 홍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새우류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게 대하라든지 얼룩새우. 여러분들이 먹고 식용하고 계신 게 대하와 얼룩새우고요. 가재류는 바닷가재, 민물가재인데 바닷가재는 랍스터. 이런 것들은
뭐 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찜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키티키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키티키토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철분이 그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뼈에 많이 좋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새우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새우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음식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비 예방 그 다음에 암, 항암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새우죽을 많이 먹였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가재류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관을 개선해준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드시면 다 해롭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두시고 이런 많은 먹거리들이 이제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 이것들을 아 머리가 있고 해서 두 종류 아 이거는 연체동물이었구나. 개들은 바닥으로 기어다니니까 아 절지동물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행량을 준수를 해야 돼요.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공원에 있다 보면 그 어판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판장대 있는데 그 제가 있는 곳이 나로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도상으로 최남단에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고 그 지도를 쭉 꺼보면 우리나라 땅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땅끝 남쪽의 땅끝을 나로도라 그러고 우리 저기 해남을 땅쪽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쪽으로 끝이고 우리는 남쪽으로는 끝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제주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제주도하고 비슷해가지고 겨울에도 춥지 않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어획량 준수해 주시고 잡아야 될 시기에 반드시 꼭 잡아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치어 방류 사업에 꼭 동참해 보라는 거 치어 한 마리 10원인 거 아세요? 치어 한 마리 10원밖에 안 해요. 10원. 치어 새끼 알 갓 부화한 거 있죠? 그게 가치가 10원인데요. 그게 100만 마리예요. 네, 그럼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모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원이면 10마리 여러분들 바다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캠페인 아 이런 것들이 있었네. 아 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 아 이런 사업이구나. 100원만 내시면 돼요. 그럼 10마리 바다로 나갑니다. 이런 사업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연보존활동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끝으로 수산물에 대한 인식들 아 바다가 생존을 해야 우리도 건강하게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나 우리 미래의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실천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강의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방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